2월 마지막 날 28일 2월 28일 날 하겠습니다. 술 먹방 언제 할까요? 일요일 날 할게요. 그럼 이제 처리해야 될 건 이거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많은데? 포상 21회, 애교 7회, 아채 18, 님채 19분. 와,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 올게요. 엔덕뉴트 구독해줘잉. 뭐부터 끝내야 될까? 산 넘어 사는? 애교 7회는 뭘 해야 돼? 그 대포 쏠까 대포? 대포 뽑기 해가지고 그냥 7개 뽑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애교 원하셔도 옛날에 그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애교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애교하기 전에 수치심을 느끼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전 제 애교에 수치심 따위가 없거든요. 너무 이제 찌들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보긴 힘드실 거예요. 이약 물고 하자. 근데 하기 싫은 건 정말 여전하네요. 2년 동안 간간히 해왔는데 그래도 익숙해진 것 같긴 한데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네요. 넘어가요. 대부분 좀 여자 기준인데 다른 걸 찾아볼까? 남자 애교가 또 따로 있을지. 제가 그럼 제가 오빠라고 하라고요? 안녕하세요. 와, 어느 특에 들어가서 다 똑같은 문장이네. 계속 해야겠다. 82번. 와, 존나 길어. 아, 스트레스. 와, 존나 길어. 아, 이게 말이 돼? 나 근데 이제 수치심 부끄러움 없어. 그냥 하지. 그래, 까짓 것. 아, 나 그냥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맞아? 그냥 할 수 있어. 나 술 말고 술을 준비할 거라. 트수 누나, 트수 누나. 애덕이는 쪼끼토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저거 안 먹으면 이 케이크 울어버릴 거야. 사줄 거야? 고마워요 누나. 줄래?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어요. 어? 왜? 아이스크림 흘렸죠? 왜? 이거 누나가 사준 건데 아이스크림 다시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줄래? 오빠가 먹던 거, 아, 누나가 먹던 것도 맛있죠? 입술에도 묻었네. 줄래? 월원티에 바로 하다니 애교 전문가 다 됐네요. 애교 전문가가 아니라 너네들 실수하면 뭐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시키잖아. 내가 몇 번을 당했는데 2년 동안 이형 물고 하지 그냥. 뭔 엔지야 저리가. 한 명 엔지 났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그렇다고요? 여섯 분 남았어요. 그냥 넘어가줘요 그냥. 잘했잖아요 솔직히. 도중에 멈추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진짜. 원래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30분 걸렸다고요. 다음부터는 짜라없다고요. 넘어가요. 아, 존나 길어 진짜로. 아, 왜 이래? 아니 왜 다른 거에 비해 다 긴 거만 걸려. 아, 존나 길어 진짜로. 미쳐버리겠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와, 형아 지금 여기서 뭐해? 응? 나? 애덕이는 형아가 뭐하는지 궁금해서 왔디. 에헴, 애덕이는 형아 보는 게 더 좋은걸? 나같이 귀여운 동생 있는 걸 고맙게 여기라고. 에? 귀여운 동생이 어딨냐고? 에헴, 에헴, 여기 우리 형아의 눈앞에 있잖아. 나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생이 어디 있다고. 애덕이는 세상에서 제일 제일 귀여우니까. 아니라고? 애덕이는 삐질 거야. 흥, 흥, 저리가. 형아 몰라? 두수야, 그러니까 잠깐 이쪽을 봐주면 안 될까? 그 여기 그러니까 얼른 너가 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아,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빠리는 쳐다보지 말아줘. 얼른 받아서 나를 받으라고. 나는 그냥 두면 너무 외롭고 슬퍼서 녹아서 없어지니까 언제나 너가 나를 따뜻하게 보관해줘야 해. 그리고 말해줘. 내가 귀여웠는지 예뻤는지 사랑스러웠는지 난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마음에 들면 다행이고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 다시 가져가는 수밖에. 흥!
역대급으로 괴로워. 그래, 근데 가끔 너무 즐거운 방송만 하면 솔직히 양아치지, 그치? 가끔 힘든 방송이 있어야지, 그치? 맞지? 난 너무 행복하긴 했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날먹방송을 너무 해오긴 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주인님 붙이면 되는 거죠, 주인님? 근데 제가 19분 동안 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인님? 그렇잖아요. 굳이 말 안 하면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주인님. 어허라고요, 주인님? 뭔데 저를 가르치려고 하세요, 주인님? 말끝마다 주인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주인님? 애동님 사랑한다고요? 위협하지 마세요, 주인님. 애동님 그러기예요. 그러긴데요. 모든 노예가 종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도 이랬답니다, 주인님. 노예 끝나고 나서 또 주인님이라는 소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주인님. 이러려고 노예 구한 게 아니라고요? 저런, 주인님 아쉽겠어요. 너무 좋다고요. 진짜 미친 변태들밖에 없네요. 주인님 대단하시다. 내 방송에 왜 변태들밖에 없을까? 주인님 즐겁네요. 19분 유산오해가 까칠한 유산오해였누. 아, 까칠한 건 싫어하세요, 주인님? 아, 그렇군요. 순종적여도 재미없잖아요, 주인님. 노예님, 지금 주인이 변태인게 싫은 거예요. 주인님이 변태면 노예도 변태인 거 아닌가요? 이상한 잣대 저한테 들이밀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주인님. 그쪽이 변태인 거랑 제가 변태여야 되는 거랑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요, 주인님. 텃세 부리지 마세요, 주인님. 왜 이렇게 새침해졌어? 새침하다뇨, 전 원래 이런 성격인데요, 주인님. 하하하하. 내가 미안해요, 노예님. 조심해주세요, 주인님. 아, 무슨 소리세요, 주인님. 뭐 떠받들어드리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 그런 것도 잘해요, 주인님. 다 잘하죠, 주인님. 무슨 소리세요? 해보라고요? 근데 주인님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까지 주인님을 한 분만 모셔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대체 주인식 아니 주인님의 그 말을 들어줘야 될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노예가 돼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렵네요. 노예 지금 15분 차거든요. 노예된 지 15분 돼 봐가지고 살짝 어렵네요, 주인님. 쉐기라뇨, 쉐기라뇨. 주인님이라고 전 똑바로 했습니다. 넘어가이용! 아, 진짜 쓰기 싫다. 아, 룰렛 다 신은 안 해, 진짜. 아, 룰렛 다 신은 안 해, 진짜로. 다 신은 안 해. 1년에 한 번씩 하자고요. 자기야, 그건 좀 그렇다. 1년에 한 번씩은 너무 자주다. 2년에 한 번씩 할게요. 아, 자기야,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 어쩌라고.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먹는데 어쩌라고. 뭐 나한테 자기라고 하지마. 나만 자기라고 쓸 거니까 너넨 자기라고 하지마. 진짜 자기야. 자기야, 나 달라진 거 없어? 없다고? 자기는 맨날 그런 식이야 말 걸지마. 자기야 미안해. 내가 사소한 거 눈치를 잘 못 채서 너가 크게 뭔가 바뀌면 내가 꼭 눈치채줄게. 아니면 머리 스타일 같은 거를 모이칸 그런 걸로 바꾸면 어때 자기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삭발해봐. 너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여름 되면 한번 해봐라. 더울 텐데. 자기야, 나 비꼬는 거냐 하니 무슨 소리세요 자기야. 잠시 후. 내일 방송 켰는데도 자기야 거리면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기. 끝났다. 고생한 오뱅수, 오늘은 진짜 고생하셨어요. 끔찍했어. 오뱅아, 에바, 정신 갔다 올게요.